안녕하세요. 제이슨 류단네 류청입니다. 오늘 BMW 7시리즈 시승을 하는데요. 뒷좌석에는 원로 자동차 컬럼니스트 이동희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는 하는데 원로라니. 아무튼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형 BMW 7시리즈 그동안 여러 세대 모델을 시승을 해왔지만은 이번 세대만큼 시승해보기 전에 컨셉부터 좀 신기하게, 특이하게 느껴졌던 모델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기대도 많이 됐던 편이고요. 시승 시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고 시승 코스도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들 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BMW 약간 좀 운전에 좀 역동성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대형 모델 기함급이라고 하는 7시리즈에서도 조금은 운전자 중심의 차라는 그런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을 많이 하기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뒷좌석의 편의성 그리고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기능적인 측면에서부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내연기관,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뒷바퀴 굴림 동계를 갖춘 740i S드라이브입니다.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를 출발을 해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이제 올라섰는데요. 처음 차가 출발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드는 느낌은 상당히 매끄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서도 약간 탄탄한 그런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승차감,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뒷유리 블라인드가 완전 까매가지고 뒷유리로 뒤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어차피 헤드레스트들이 높아갖고 네. 이게 그 뒷유리를 통해서 뒤쪽을 보는 거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유리창이 전체가 다 가려지는 예, 그런 모양새네요. 그리고 이게 그 차 디자인적으로 보면 요즘 차들은 왜 저 보행자 충돌 때문에 앞 후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 후드가 올라가면 그거의 균형을 맞추려고 결국은 뒤쪽 트렁크도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지붕 높이는 그대로인데 트렁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뒷 유리의 면적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방 주차할 때 뒤쪽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후방 주차 카메라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연계가 돼서 하는 상황이라. 네. 뭐 뒤쪽은 거의 눈으로 보고 운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 저 이동희 컬럼니스트께서 뒤쪽에 있는 시어터 스크린을 펼친 상태여서 룸미러로 뒤가 안 보였었는데 시어터 스크린을 접은 뒤에도 뒤가 안 보이는 상대적으로 이동희 컬럼니스트 얼굴이 잘 보이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군요. 이게 약간 그 시어터 스크린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류의 리무진이나 이런 차들을 보면 사실은 앞좌석하고 뒤쪽이 이렇게 가운데 막이 딱 올라가면서 구별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 시어터 스크린이라는 거가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한 그 벽은 아니더라도 시각적으로는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제 그 얼굴이라든가 눈의 표정이나 이 부분이 완전히 가려지는 상황이라 네. 그런 거는 좀 뭐랄까 프라이버시 면에서 뒷좌석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것 같고요. 네. 이 스크린도 약간 커브드는 맞는데 이따가 뭐 영상을 찍겠지만 이 전체가 와이드라고 해서 전체 화면이 다 나오진 않아요. 네. 왜냐면 그 포맷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는 뭐 양쪽에 한 4분의 1 정도씩을 걷어내고 혹은 5분의 1씩을 걷어내고 가운데 있는 5분의 3 정도 그 영역에서만 영상이 재생이 돼요. 금방 제가 계속 그 앱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에서 뭐 4K나 그 8K나 그런 고화질 영상들을 틀어보니까 그래도 영상이 재생되는 건 가운데 부분밖에 네. 없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일단은 스크린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좋은 거는 위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머리를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가, 그러니까 이 각도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이게 예전에 시트 뒤에 이렇게 헤드레스트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는 눈에서 바로 보여지는 거기는 해도 아무리 크다고 해서 이렇게 멀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TV가 55인치지만 그거에 가까이 앉으면은 75인치가 안 부럽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사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뭐랄까 이 스크린 자체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거나 갑자기 뚝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하지 않고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이 시승하기 전에 전시된 차에서 뒷자리를 앉아봤었는데 실제로 이 스크린을 켜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뒷자리 승차감 진짜 좋네요. 네. 앞좌석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요. 시속 100km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엔진 회전수는 1500rpm 아래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엔진 소리도 뭐 회전수가 낮으니까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고 상당히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는 엔진과 구동계, 그런 부분들은 뭐 전기차 i7을 타봤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내연기관차 기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진동, 소음 이런 부분들 잘 억제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부럽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얘가 740 아니면은 직렬 6기통의 트윈터보 베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필요할 때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속도를 붙여 나가는 동안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에도 내연기관 터보 엔진 차들에서 약간 좀 지체가 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도 거의 느낄 수 없었고요. 배기량보다 넉넉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수치상으로는 뭐 381마력, 뭐 내연기관 기준으로 봐도 뭐 배기량 대비 비교적 여유 있는 그런 성능을 내는데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통합형 스타터 제너레이터 아, 동력을 어시스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상당히 매끄럽고 그 이질감 없는 그런 변속 특성과 가속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신형 7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형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벨트 구동식이 아니라 트랜스미션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얌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지만은 뭐 상당히 어쨌든 주행 질감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전 세대 7시리즈도 물론 뭐 부드러운 면은 있었지만은 전이 약간은 좀 운전자 중심의 스포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운전하는 상태에서는 거의 뒷좌석 중심의 고급차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드네요. 이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뭐가 빠졌나 싶었더니 이 와이드 선루프랑 같이 맞물리면서 뒷좌석용 거울이 없네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 거울. 네. 그게 은근히 사실은 가끔 가다가 잘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스크린을 내린 상태에서는 얼굴이 안 보이지만. 아, 반사가 돼서 보이긴 하는데. 네. 잘 보이진 않죠. 네. 그게 거울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네. 조금 한번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잠깐 극가속을 해봤는데요.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의 변속기가 좀 기어 단을 내리고 가속하는 이런 과정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일단 변속기가 제단을 찾고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부터는 빠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쭉 잘 뻗어나가는
이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시원하게 가속을 하고요. 3000cc 배기량을 고려를 했을 때 물론 터보 엔진이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주 시원하게 잘 가속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별개로 이 급가속을 할 때 서스펜션이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게 그리고 빨리 일을 한다라는 게 금방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반응이 좀 지체가 된다 그러면은 차체가 앞이 뜨는 그리고 뒤가 가라앉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서스펜션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잡아서 차체의 움직임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느껴지네요. 지능화된 기능을 집어넣은 적응형 능동제어 에어 서스펜션 이 부분의 조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차로를 변경을 할 때에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승차감을 부드럽게 세팅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차의 움직임이 여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에서는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스티어링 휠을 조절을 해서 움직임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매끄럽게 차로를 변경하고 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네요. 아무래도 차체가 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 차체 움직임과 뒤쪽 차체 움직임이 약간은 좀 동떨어진 그런 특성이 나타나기가 쉽고 특히나 승차감을 많이 고려한 차들에서는 조금 차의 움직임이 좀 부드럽게 승차감을 세팅을 할수록 좀 움직임 자체에도 여유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740i에서는 좀 그런 점들이 느껴지지 않고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차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놓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트로 변경을 하면 시트 옆구리 부분이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좀 더 잘 잡아주고요. 엔진 회전수도 약간은 바로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높은 회전수로 그러니까 아랫단으로 내려가서 가속에 필요한 회전수로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서스펜션도 조금은 더 탄탄한 세팅으로 조절이 됩니다. 일반 모드에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더 두드러졌다면 스포트 모드에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느낌은 남아있지만 조금 더 움직임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엔진 소리도 회전수가 높아졌다는 걸 고려를 하더라도 조금 더 엔진 소리가 잘 살아서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전 환경에서 뭐 크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간 낮 시간에 운전할 때에는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상당히 두텁게 그래서 은은한 빛이 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차의 주행 상태와 맞물려서 다른 색깔의 빛을 내도록 조절이 되어 있는데 은근한 빛을 내면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넓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좀 스포트 모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 빛이 운전자 주변에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DS 기능과 관련해서 카메라를 상당히 고성능을 달아놨다고 하는데 길이 엊그제 내린 눈 때문에 염화칼슘도 깔아놓고 또 습기도 있고 해서 노면의 반사가 좀 심한 편인데 이 ADS 기능을 위한 카메라에서 반사되는 것들을 간혹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선이 차선 방향으로 길게 나 있는 그런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오후 경고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반의 센싱 시스템에서 아직까지는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지금 계기판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띄워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상당히 또렷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 차가 인식됐을 때는 안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표시를 해주고요. 차로 변경을 해야 될 때에는 아주 큼지막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날카로운
화살 표시를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은 퍼스널 모드로 바꿨는데 이건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겠지만은 상당히 야식구리한 색깔의 빨간색이 들어오네요. 어느 분 취향에 맞춰 설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스포트 모드가 제일 분위기가 제일 좋네요. 승차감, 스티어링 무게, 뭐 반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그 전통적인 BMW 차들을 탔던 분들한테는 스포트 모드가 잘 맞을 것 같고 기본적인 모드, 이피션트 모드에서나 퍼스널 모드에서 원래 세팅을 해놨던 분의 취향에 맞게 조절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승차감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어시스티드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설정한 주행 속도에 맞춰서 알아서 감가속을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모드죠. 이 상태에서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표시 기능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표시되는 정보가 뚜렷해집니다. 앞차의 위치를 계속 감지를 하고 있다, 앞차의 위치와 거리를 감지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되고 현재 주행 차로 감지하고 있는 차선 위치 이런 것들까지 함께 표시가 됩니다. 앞에 달리고 있는 차가 옆차로에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에도 한 절반 정도 들어왔을 때부터 표시가 되다가 이제 절반 정도 빠져나가면서 표시가 꺼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기능들을 잘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편안한 운전,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쓰시게 될 거고 그런 경우에 좀 더 매끄럽게 차가 움직임으로써 편안한 느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의 조작에 따른 차의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드럽게, 매끄럽게 계속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자동차 업체들이나 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절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 BMW 7시리즈 들어갔던 기능들과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진일보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지금 지하차도로 들어설 때에도 상당히 화면에 밝기라든지 감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물체 이런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잘 잡아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또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그릴 안에 들어있는 스피커에 들어있는 조명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조명을 신경 써서 배치를 해놓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뒷자리에서 이거저거 만져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상석에 앉아있으면 네. 여기 앞에 있는 조수석 시트를 앞뒤로 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밀면 시트의 등받이 위치에 따라서 스크린이 앞으로 갈기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이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앞 시트의 등받이 포지션하고 네. 연동이 되는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좌석과 스크린이 간섭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은 지금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면 시트를 뒤로 빼면 스크린이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시트가 움직이는 것보다 스크린이 움직이는 게 빨라요. 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빼놓고 그 다음에 시트가 멈추면 다시 들어가서 위치를 잡는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작동하는 그 로직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놨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거 이 부분도 어쨌든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그런 면에서는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원래 뒷좌석에 있는 그러니까 앞시트 뒤에 달려있는 모니터에서 네. 국산차들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정보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 정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지도 정보를 띄워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 기능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뒤쪽에서 지도를 띄워놓고 여기가 어디다라고 하는 거를 신경을 아예 안 쓰는?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아예 해놓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야말로 이렇게 쇼퍼 드리븐용으로 그냥 그러는 거죠. 지금 어딘데? 기사한테 음성인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어디쯤 왔어? 얼마나 걸려?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지. 뒷자리에서 이렇게 터치스크린 조작해갖고선 없어 보이게 그렇게 찾는 거가 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기사에게 맡겨주세요. 아예 메뉴가 없어요, 지금. 콘텐츠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도 앞좌석과 뒷좌석에 어떤 차이를 두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앞쪽 그 드라이버 모드를 네. 지금 스포츠하고 이피션트 말고 네. 다른 게 뭐 있어요? 퍼스널이 있고요. 이피션트, 그다음에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그 릴렉스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시죠. 뭔가 시트를 조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서 마이 모드라고 해서 도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금방 얘기했던 그 스포츠나 이피션트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네. 뒤에서는 시애터,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퍼스널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도어에 있는 스크린에서도. 그래서 시애터 모드를 선택을 하면 시애터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 시트가 약간 뒤쪽으로 젖혀지고 이게 사운드가 켜지면서 뒷좌석 전용 모드가 되네요. 그리고 릴렉스 모드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위쪽 스크린이 닫혔다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룸, 네, 블라인드가. 네. 요런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각각의 모드마다 그 마사지 기능이 지금 릴렉스 같은 경우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 자리. 예. 그러니까 이거 원터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트도 등받이도 그렇죠. 좀 무겁고 익스프레시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활력을 찾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류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뒷자리에 탄 사람들에 대한 그 초개인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뭐 모드에 따라서 뭐 마사지 기능은 어떤 식으로 몇 분 동안 하고 열선이나 냉방 기능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아마도 여기 있는 퍼스널 모드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뒷자리에서는 이 모드 설정만 되고 그 안에서 뭐를 할 수 있는지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군요. 구동장치, 주행, 다이나믹, 스티어링, 댐핑, 스포티한 등받이 폭, 네, 운전석, 동반자석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피션트에서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긴 또 냉난방, 가시성, 마사지 그야말로 전기를 써서 그럴까 뭐랄까 이제 기름을 많이 먹을 만한 것들은 다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렇죠. 익스프레시브에서는 익스프레시브에서는 뒷좌석에도 네. 그냥 익스프레시를 선택하니까 뒷좌석 마사지 기능이 쫙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릴렉스 모드에서도 설정을 변경을 하면 여러 가지. 급한 코너를 돌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후륜 조향 기능이 작동을 해서 차 크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돌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짧은 구간 운전을 하면서 차의 느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돌아가는 동안에는 제가 뒷좌석에 가서 경험을 해보겠습니다.